21일 생각 이세영입니다. 벌써 4년 전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 시연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만 민심은 무상급식을 간판 공약으로 내건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엔 버스입니다. 야권의 몇몇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무상버스를 6.4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여당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무상버스는 과연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경제팀 황예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상버스 어떤 후보들이 지금 내놓으셨죠? 네, 일단 무상버스라는 그 단어를 논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온 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인데요. 그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무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꺼냈고, 여기 새누리당이랑 그다음에 언론이랑 그다음에 새정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김진표 의원 경쟁자들까지도 김상곤 후보에 대한 그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요. 네. 비판이 많이 나오자 일주일도 안 돼서 김상곤 후보 쪽에서 세부 계획안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김상곤 후보뿐만 아니라 그 김상곤 후보가 내세운 무상버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장 후보도 가세한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유성엽 의원인데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무상버스 정책을 내놨는데 그 처음에는 전라북도 교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재정에 따라서 무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사실 무상버스 공약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당은 노동당입니다. 네. 노동당은 2월 말에 자체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 공약 토론회를 하면서 네. 첫 번째 주제로 무상버스 공약을 토론을 했고요. 네. 노동당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은 도시 지역에서 이제 마을버스,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동체 버스 중심으로 해서 무상버스를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은 좀 김상곤 후보가 제시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네. 원조는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까지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무상버스가 이슈가 되고 있죠. 4년 전에도 이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이제 그 논의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예, 이번에도 사실 처음에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랑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네. 좀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그 후폭풍이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뭐 이렇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경계심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김상곤 그 후보에 예비후보에 대해서 뭐 무상버스는 세금버스다. 그리고 김상곤 예비후보가 그 공짜병에 걸렸다, 무상병에 걸렸다, 그리고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무상버스 공약도 똑같은 전체를 밟지 않을까 하고 경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굉장히 견제가 심한데 원혜영, 김진표 두 네, 두 김상곤 네. 후보와의 경쟁자들인데 네. 사실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본인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버스 공영제라는 공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무상버스 공약이 나오면서 한 번에 좀 논의가 묻혀버린 감이 있어요. 더 센 공약이 나와버렸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 후보 쪽에서는 그 김상곤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공약, 허리근 공약을 내놔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상버스 공약은 버스 공공서비스라는 대중교통의 공공화라는 중요한 의제를 일부 이제 가격 논쟁으로 전락시켰다라는 비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한 1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지난번 선거 때도 김문수 지금 현 경기도지사가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공약을 내놔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네. 미쳤고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대중교통 문제가 중요한 선거의 표심을 가를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에 무상급식과 버금가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말고도 공영제, 준공영제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무상버스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어떤 차이들이
있다고 네,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어서 네.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좀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무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에서 공짜버스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공짜버스라는 표현이 맞는 게 그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다는 거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철학적인 기반인데 사람들이 먹고 그다음에 살고 집에서 살고 뭐 옷을 입을 권리, 의식주 같은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 역시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다고 해서 버스 탈 요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동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호 때 소개했던 기본소득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건데 이제 현물로 주는 기본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무상버스와 다르게 공영제랑 중공영제의 논의는 조금 그 결이 다른데요. 네.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철도를 생각해보면 철도는 이제 국유화되어 있어서 정부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회사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공영제는 버스 회사들이 민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한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지자체로 가져오자. 네. 그게 이제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져오자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는 이유는 그 민간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요. 네. 최근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 버스 회사가 적자 노선을 갑자기 한 10개 노선 정도를 운행을 중단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선 돈이 되지 않는 네. 노선은 없애버리는 건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버스가 없어지면 그렇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 상간에 뭐 오지마을 같은 데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중단하면서부터 뭐 보조금 더 달라 이거겠죠. 네네. 네. 그런 주장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폐해들이 있다 보니까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오자라는 게 이제 공영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네. 서울시가 지금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조금 형태가 다른데 그건 이제 절충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버스 회사가 기존의 노선 운영권이라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네. 있고 네. 대신에 지자체가 그 노선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대신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으로 인해서 그 경영 적자 이런 게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을 준공영제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네. 우리 김상곤 예비후보는 지금 무상버스를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건지 당장 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무상버스 도입이라는 네. 그 말만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일 날 세부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네. 사실 기대했던 수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의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하고 장애인, 그 다음 초등학생, 중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네. 점차 범위를 넓혀가겠다. 그래서 2016년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2017년에는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모두 다 대상은 아니고요. 네. 그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네. 한 오후 2시까지는 무상으로 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버스에는 주부라든지 구직자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짜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안을 내놨고요. 네. 어차피 평일 낮 시간대에는 버스는 그렇죠. 사람, 빈 채로 네.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해서 뭐 버스가 다른 개념은 아니니까요. 뭐 차를 끌고 갈 사람도 그냥 네. 버스를 탈 수 있겠고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경기도민들만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에 이제 서울이랑 오가는 버스가 있어서 서울 네. 시민이 그 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오는 경우에는 서울 시민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버스 요금이 이제 성인의 경우 뭐 1,000원 안팎인데 이제 이용자 수 또 이용 횟수를 감안하면 전체 액수는 굉장히 천문학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네,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 버스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 세금 문제는 사실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 첫 해에 장애인하고 고령자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한 95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나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해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도지사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가용 예산 정도가 네. 한 5천억 된다고 해요.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네. 가용 예산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충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최고로 많이 드는 예산이 2017년에 2,686억 정도까지 드는데 네. 그 정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상곤 후보 쪽 주장이고요. 네. 본인이 2009년도에 이제 무상급식을 경기도 교육감으로 처음 네. 실시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한 1,370억 정도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이제 무상버스를 운행하는 나라도 있고 국내에도 뭐 무상 완전한 무상 버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서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 버스를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고요. 가장 큰 도시는 그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주민이 한 시민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도시에서 지난해부터 무상 버스를 시행 중이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시행했던 도시는 2001년도에 프랑스 중부에 한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샤토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시행이 돼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한 20여 개 도시에서 네. 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김상곤 후보가 내놓은 공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교통세라는 걸 기업들한테 걷어요. 네. 직원 한 9명 이상인 기업들한테는 교통세를 내라.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거둔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고루 나눠주는 네. 일종의 소득제 분배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에서 여기도 이제 부분적인 무상 버스인데 여기는 이제 그에 앞서서 완전 공영제를 시행을 했어요. 버스 회사를 지자체가 군이 전부 다 사들이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를 하면서 작년부터 그 65살 이상의 노인들하고 기초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버스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노인들을 무료로 이용하는 네. 거 비슷한 거네요.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네. 대부분 이제 40만, 뭐 10만 중소규모 도시들인데 만약에 경기도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세계 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규모 면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곳 중에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용객들이야 뭐 돈을 안 내니까 좋긴 하겠지만 네. 네. 이게 뭐 공짜 버스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사실 네. 가격 논쟁만이 전부가 아닌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도 이제 복지다라는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 같은 보편복지 논의를 교통으로까지 확장시켰다라는 데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뭐 돌이켜 보면 장애인들 이동할 때 버스를 못 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저상 버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버스를 태워주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복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네. 이건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버스가 공짜면 아무래도 승용차를 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량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들이 적게 다니게 되면 도로 파손도 적게 네. 될 것이고 유지보드 네. 비용도 줄어든다 이런 네. 얘기겠죠. 네. 네. 그런데 이 최초로 무상버스 공약을 내놨던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면서요. 왜 그런 거죠? 네, 처음에는 무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노동당에서 환영 논평을 내놨는데 네. 20일 날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서는 노동당이 또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한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무상버스랑 버스 공영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가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하는데 네. 김상곤 후보 쪽 그 계획을 보면 버스 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버스 민간회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요금을 보조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의 이윤만 보장해주는 꼴이 된다라는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버스회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버스 공영제가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게 노동당 네. 그 비판의 요지고요. 노동당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서 그 각 정당들이랑 노동조합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상급식 때 네트워크가 꾸려졌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 무상버스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한겨레 20일 특집에서는 국적 없는 자유를 꿈꾸는 한 남자의 1인 투쟁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제1한국인 고강호 씨입니다. 아,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겠다. 그렇다고 북쪽 체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일본인이 될 생각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 소송에서 그는 최종 패소했습니다. 국적이 없이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조차 온전히 허용되지 않은 이 세계에서 고강호 씨는 왜 무국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그에게 국민이 되지 않을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것일까요?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